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PCK 세계선교사회가 2023 선교대회를 개최했는데요. 교육과 동역 등 구체적인 선교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PCK 세계선교사회가 3박 4일간의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4일부터 이어진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로 파송된 선교사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PCK 세계선교사회의 이은용 대표회장은 이번 대회가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모여 선교 정책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PCK 선교 부흥을 위한 그런 그 목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던 2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좋은 그런 선교 전략을 만들어서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하도록. 특별히 마련된 교육 선교 특강 시간에는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에서 교육과 선교의 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동대학교 최도성 총장은 교육을 통해 신실한 성도가 세상에 보내졌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정민 한동대 교수는 한동 글로벌 사명원은 학생들의 사명과 전문성을 훈련해 선교사들을 직접 돕고 선교지로 뻗어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이슈를 해결해 주기 위한 활동을 서포트할 수 있다는 것. 온라인 교육으로 선교사님들의 니즈를 도와주는 활동을 한국어 교육과정, 의사소통기법,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그리고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파라과이에서 30년 가까이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신현광 선교사는 가정폭력과 미성년 성폭행, 청소년 미혼모 등 파라과이의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세상적 문제들을 기독교적 교육을 통해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교육 선교 사례를 전했습니다. 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된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차이를 인정하면서 어울림의 삶을 체험케 하는 그런 선교 교육이고요. 이외에도 장신대 변창욱, 박보경 선교학 교수의 선교 역사와 동역 선교 특강 등이 이어지며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시니어 선교사와의 대화 시간도 마련됩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